오스워크댐 전세계신 와디신발장 구독자를 많이 하십니까? 잘 아시죠? 베이식님이랑 같이 해봤던 그곳인데 저도 소싯적에 카드 좀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약 20년간 제가 보관해오던 앨범을 갖고 왔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Air Young 이라고 쓴 겁니다. 영이 제 이름 가운데 글자 영. Air Jordan 말고 Air Young 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의 가치가 되었을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영상 찍어주시는 분은 스택하우스 그랜트님이고 왔습니다 반님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90년대 카드들을 제가 네, 내가 여기 옆에 잠깐 봤는데 네. 케이스부터가 좀 성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네. 거 있으면은 막 나사 돌리고 아... 막 개별개별로 가지고 다니는데 그치, 그치, 그치. 이건 조금 근데 뭐 안에 내용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아, 한번 걸어보고 이거 팔고 유니온 가겠습니다 Let's go! 요즘 NBA 카드가 조정기? 조정기 주식으로 따지면 딱 조정 박스권 형성 주가로 치면은 네. 2,000원에서 3,000원 유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이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모았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1학년, 2학년 이때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걸 제주도로 보냈다가 그걸 제가 들고 다시 엄청난 노력 엄청난 노력으로 굳이? 네. 굳이라니 너 왜 그래? 내가 개별 셀렉을 한 건 아니고 뜯어서 그냥 넣은 거예요 어? 보물이 있을 수도 있겠네 뜯어서 넣은 거예요 뜯어서 넣은 거라서 저는 같이 이런 걸 아예 몰랐고 그때는 농구가 좋아서 선수가 좋아서 한번 보시죠 진짜 추억의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진짜 사장님이 지금 핸드폰 안 꺼내보세요 일단 이거 0.99 제가 찾아놓은 겁니다 가격 찾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카타골라이징을 나름대로 또 하셨네요 하셨네 아, 비슷한 느낌 나름대로는 뭐야? 되게 이거 깔끔하게 오 이거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어 몇 장이 있네 여기? 어 뒤에는 먹시 보거스가 있는데요 보거스 알론조 모닝 이것도 이제 등급을 잘 받으면 비싸지죠 샘플로 한번 빼놓을까요? 어, 나중에 한번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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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드디어 샘플로 빼볼 거 한 두 가지 오 네. 재밌으니까 일단 사장님 그 여기 아직 반도 못 보셨잖아요 네. 근데 와디 형이 여기서 네. 이거 다 팔아갖고 네. 200만 원짜리 신발 산다고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일단 안 지금까지 될 것 같은데요? 오! 아 뭐야 아 근데 이거 좀 멋있다 그래 이런 네. 디자인들이 이제 와서 봐도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옛날 예. 카드들이 되게 이쁜 카드 되게 많아 가격을 떠나서 가격을 떠나서 가격을 떠나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추억이죠 이건 너무 성의가 없다 누구 거야? 아이고, 너무 성의 없는 사진을 찍어서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었네 이 탑셋에 이거 왜 그래? 아니 봐봐 이거 이게 누구야? 누구 이름이야 이게 아, 뒷면에 보니까 나오네 아니 핸드폰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죠 와 그게 오늘 처음이지 핸드폰 아예 안 꺼내 아 폰으로 시세 검색을 안 하신 적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봅시다 아 봅시다 봅시다 원래 손으로 막 만지시네요 근데 원래 손으로 안 만지시고요 자, 막 케이스 씌워놓고 하시는데 푹푹 뒤집으시네 그냥 근데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요 네. 왜냐면 제가 모르는 카드가 있었어요 사장님 겸손하게 꺼졌어 어 여기 있다 펜 기준으로 200cm 어? 손으로 막 만지지 마세요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이제 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와요 이거 몇 나와요 봤어요 몇 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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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케이스를 오. 와. 올드 카드들이 텐 받기 힘들어요. 아. 얘는 네. 보실 때 몇 나올 것 같아요? 8. 8이면 네. 얼마나 떨어져요? 그러면 8이면? 8이면은 80불 정도 되나? 등급비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텐이 그만큼 귀해요. 어, 그러네. 잘 안 줘요. 그래도 플라스틱 아니고 비닐에 넣어 주실 수 있어요. 플라스틱은 좀 좋은 거. 이게 혹시나 골드일까 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 색깔이 다르죠? 어? 얘는 골드색 어? 오! 57달러 9가 57달러 10이면 비싸겠네 10일 확률은 없으니까 거의 없어요? 골드가 잘 없긴 없네요 오오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어? 논등급 14불에 팔렸네 이게 제일 비싸겠다 마지막 하나 어? 이거다 946불? 10 받으면 그만큼 10 받기가 힘들다는 거 오. 지금 얘 가능성은? 없어요 원래 옛날 카드들이 텐 받기가 진짜 힘들어서 저렇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잘 받으면 9? 9가 88불 논등급 12불 2불 그만큼 등급 받기 힘들다는 거죠 대신에 텐은 500불 이거는 그러면 괜찮아요 보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지금 다 합해서 대략 한 50불 정도가 된 거네요
이건 너무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50불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 5만 원에 이거 다 판다면 사장님한테 안 사요? 5만 원. 왜 해보고 싶지? 좋아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이런 거 보면은 막 도파민이 터지나가. 지금 머리에서. 안 돼, 안 돼. 저 이걸로. 아.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페이크 카드일 수도 있어요. 페이크 카드가 뭐예요? 그냥 빈 카드, 블랭크 카드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가겠습니다. 고! 고! 역사적인 광경을 꼭 찍어놔. 자, PJ 워싱턴 주니어. 요즘 잘하죠. 그래요? 지금 얘가 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애인데 얘는 하입이 없어. 밑장 까기 할까요? 네. 루키네요. 된다. 여기 넣었어. 루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대수 버전? 워싱턴 위저드. 워싱턴 위저드. 루키! 데니 아부디아가 최고인데 여기선. 데니 아부디아. 왜 좋은 거예요? 필차 타고 나갔잖아요. 워싱턴 경기는 제가. 이제 사인 카드입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은데요. 블랭크. 와, 얘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낚였다. 가격 검색. 진짜 나, 리얼로 낚인 현장이다 이게. 만지시고 왔잖아 이거. 굳이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여기 만지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이게 뭐예요 진짜. 근데 잘 나올 수 있잖아 형 이거. 그럼요. 5.5불, 16불, 10불 전. 사장님은 일반 선수들도 좀 후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향이. 아 그래요? 제2의 루카 도치치라고 불렸지만 까보니까 전혀 아니었다. 근데 뭐가 가능성이 있어. 와디 형이 오늘 휠체어 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페이크 하나 깠으니까 이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없죠. 행복해로. 애들 생각해야지 이제. 행복해로. 그만 만지고. 아니 내가 페이크를 하나 깠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그렇지. 페이크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그럴 수 있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 몰라. 일단 페이크가 아니야. 네. 색이 들어가 있잖아. 색이 들어가 있어. 자 이제 선수를 과거는 있고 도노바 미첼 부상. 그렇죠, 그렇죠. 얘 부상이에요? 네. 빨간색. 테리 로지어 요즘 핫한. 자기는 얼마 안 해요? 이게 유니폼 카드라고요? 유니폼만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선수는 누가 제일 좋아요? 선수는 지금은 이제 라멜로랑 앤서니 에드워즈. 자 일단 페이크 카드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반짝이는 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반짝이는 거 자체가 사장님 나 못 믿겠어 이게. 나 사장님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하면. 공 나왔다. 공 나왔다. 공 들고 있는 거 나왔다. 공이야 공. 이렇게 패치. 사딕 베이 사인 유니폼인데 유니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네? 페이크? 아니야. 이게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에 NBA 표시인데가 제일 비싸고. 맞아요. 아 진짜? 이건 거의 안감 이 안에 입은 것 같은데? 이게 홈이고 아마 어웨이 유니폼이나 막 그렇지 않을까? 야 그래도 대박이네 형. 이 친구 대박. 괜찮아요? 적중했네요. 하나 페이크 고르고 하나. 아니야 이거 플라스틱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좋은 거 같아.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아마 루키 처음으로 2주의 선수에 뽑혔을 거예요. 가격 알아보는 거야? 네. 이것도 등급 보내야겠네. 좀 더 크면 좋은 카드 맞아요. 이 박스에 나올 수 있는 힛 중에 하나를 뽑으신 거예요. 몇 불 할까요? 100불? 100불 언더. 100불 언더인 것 같아 지금. 70불. 그 메이크업 했다 하나. 처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팩 가격을 넘는 카드가. 아 그러네. 근데 두 개 뽑았지. 이거 그럼 만약에 지금 사장님이 매입을 하신다. 네. 얼마야? 5만 원? 저는 매입을 안 하죠. 얘는 이제 키워야 되는 선수거든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이 카드 하나가 얘보다 나아. 그렇지. 맞네요. 이거 다 뽑아도 이거 안 나와요. 뭐 이거 다 뽑아도? 네. 아 진짜? 네. 이게 이 모든 것 중에 딱 두 장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RPA는 얘가 딱 한 장 나와요. 감사합니다. 선수가 좀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냥.